하나 둘 셋. 자 이제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 해요 형. 인사부터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1도TV 1도 대철이에요. 자 우리 아까 사온 강도다리.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강도다리 쑥국. 너 도다리 쑥국 들어봤니? 잠깐 이거 너 우리가 아닌데? 내가 아구의 행방을 알고 아구 아, 오늘 못하겠다. 오늘 안 되겠어. 오늘은 좀 아니야. 당연하죠. 형 지금 6시 13분인데 그래도 이겨내야 돼. 내가 강도다리 행방을 알고 있네. 오늘은 강도다리로 라면을 끓일 거야. 대철이 안성상면 좋아하나? 꼬들하게 해주세요. 자 오늘은 강도다리로 도다리. 보통 봄이면은 봄도다리 쑥국이 유명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봄도다리 미나리 라면입니다. 우리 아까 두 마리 받아왔지. 야 많다. 이거 되겠나? 너무 많은데? 좀 뺄까? 근데 뼈라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다 넣자? 그냥 하죠. 어, 고춧가루 한 번. 내 생각에 이때가 간장을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 매운탕이나 이런 데도 간장이 조금씩은 들어가거든. 육수를 끓는 동안 제가 회를 먹겠습니다. 아, 여러분 한번 보여드려야지. 자, 이게 봄 도다리, 강도다리입니다. 강도다리. 맛있겠다 형. 강도다리의 제철은 언제예요? 아, 네, 찾아봤더니 도다리는 네. 3월에서 한 5월? 3월. 이 강도다리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사이즈 있잖아요. 뭐 한 400g, 500g 정도 되겠지? 그런 거는 이제 새꼬시로 뼈째 먹는 걸로 드시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키로 1.1kg, 1.2kg급 돼요. 두 마리거든요. 이런 거는 뼈가 억세서 새꼬시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회로. 그래도 새꼬시 별로 안 좋아하잖아. 전 별로 안 좋아하죠. 잘 됐죠. 잘 됐어?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형 맛있죠?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여기 부분은 약간 횟집 스타일 있잖아요. 이게 넓게,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셨고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바로 숭덩숭덩 우리가 먹듯이 두툼하게 썰어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먹어보자. 그냥 일반적인 우리... 오 이런 식감이구나. 쫄깃하네요. 이 쫄깃보다는 약간 아삭 광어처럼 끈적한 그 어떻게 보면 질기다는 그런 느낌은 없고 좀 더 삭삭 아삭아삭. 두 점을 먹어볼까? 그럼 아삭아삭 잘 잘려요. 쑥쑥쑥 잘 잘려. 이게 막 끈적끈적해서 잘 안 잘리는 게 아니고. 아, 그럼 이걸 먹어볼까? 횟집스타일? 횟집스타일. 이게 초밥이랑 잘 어울리겠어. 맛있다. 내 스타일이야. 좋은데요? 난 이 식감을 지금까지 먹었던 회 중에 어떤 식감과 비슷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그렇네요. 저번에 우리 먹었던 흑점줄 전갱이 같은 경우는 진짜 사각사각 아삭아삭이 있는데 얘는 그냥 아삭보다는 잘 잘리는 느낌. 뚝뚝뚝뚝. 입에서 그냥 탁탁 잘리는 느낌. 괜찮은데요? 요거는 지느러미살이지? 네. 여러분 이거 지느러미살입니다. 맛있구만. 약간 광어 지느러미살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게 아니야. 광어 지느러미살보다는 기름기가 좀 적어요. 광어 지느러미살 먹으면 기름이 촥촥 퍼지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좀 더 담백해. 물론 요거 요 사이보다는 기름기는 좀 더 있어요. 하지만 광어 지느러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형 새로운 식감을 했다. 그쵸? 아 형 도다리인 줄 알고 입 씹었어 이거. 약간 먹으면서 이렇게 편집하면서 보니까 이 미관이 막 움직이고 얼굴 표정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좋아야 돼. 먹을 때도 연습해. 뭐 어떻게 하냐면 유튜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먹방 한번 보세요. 일단 대처리 스타일로 보여드릴게요. 맛있다. 형 맛있는데요? 식감이 아삭거려요. 이것만 지금 4번 했거든요. 형 스타일 한번 보여줘. 아니 내가 보니까 내가 진짜 맛있을 때 나오는 표정이 있더라고. 이렇게 먹잖아? 저는 그럼 좀 이렇게 생긴 거 아니고 약간 인사했어. 근데 순대로 다시 해. 약간 이런 거 있지? 그래서 표정 변화를 줘야 돼. 알겠지? 알겠어. 야 해봐. 해볼게요.
콧바람 좀 내지 말고. 근데 초장에 한번 먹어볼까? 초장? 여러분 초장입니다. 초장.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지느러미가 진짜 맛있다. 그래? 초장이 잘 어울려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횟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노량진에서 키로당 2만 원 넘는 거는 아주 비싼 거야. 초장이 먹으니까 오늘은 초장이 더 맛있는 거. 간장파잖아. 묻었어? 닦아줘야지. 거기 아닌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어떡한데요? 눈은 여기 있는데 왜 여기 닦고? 눈은 여기 있는데. 내쳐라. 자 여기에 다진 마늘, 간장 한번 조금 넣자고. 보니까 저번에 조금 싱겁더라고, 이게 많이 들어가면. 근데 고춧가루는 싱거운 거를 잡아줄 순 없잖아. 칼칼한 건 잡더라도. 간장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와, 형 맛있겠는데요? 맛있을 것 같지 않냐, 진짜? 알탕이야, 알탕. 봐봐, 이거 알이잖아, 알. 와. 와. 우와, 알 봐. 야, 강도다리 꼭 갖고 와야 되겠는데, 이거? 일단 비주얼이 알탕이야, 이 날이. 국물 자체를 보여드릴까? 와, 국물이랑 알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괜찮아요? 여러분, 알이 보여드리겠다. 자, 야, 알.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야, 국물에 알이, 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이거? 여러분, 미나리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미나리. 와. 간장 살짝 묻혀서. 역시 미나리는 맛있어. 꼬들해? 여러분 이게 아래에 여기에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알봐요. 미간이 막 찌푸려지는 맛인데요? 여러분 알입니다. 이게 강도라는 몇 마리예요? 한 스푼에? 야 강도라도 많이 먹는 거야 너 오늘. 회뜨시는 사장님께서 강도다리 알은 광어알은 약간 퍽퍽한 느낌이라고 했어. 약간 순대 간처럼. 근데 얘는 부드럽다고 했거든. 입에 넣으면요 알들이 모래사장에는 모래처럼 이렇게 샥 퍼져. 부드럽게. 그리고 싹 코팅을 하면서 내 몸에 들어와. 약간 퍽퍽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오 맛있다. 좀 위로 올려봐. 야 위에서부터 초점을 잡고 내려가더라고 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했으면 네 얼굴 잡거든? 너 얼굴을 이렇게 가릴게. 눈이 딱 초점이 나오거든? 이렇게 알입니다. 알 겁나 맛있죠? 아, 잘 먹었다 진짜. 사실 아까 그 정도의 회의 양과 이 정도의 라면이면 우리가 이전에 배불러야 되거든. 저는 한참 전에 배불렀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먹었다는 거는 느끼하지 않다는 거야. 저희가 방어나 연어나 이런 기름진 거 회를 먹을 때는 회를 한 3분의 2 정도 먹었을 때 이미 좀 느끼하고 맛은 있지만 이미 느끼하거든요. 근데 이 강도다리 회는 굉장히 담백합니다. 굉장히 담백하고 잘 잘려요. 사각사각한 느낌은 아니고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의 그 식감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특이한 식감에. 그리고 이 알탕, 이 라면에 알이랑 서덜이 넣었잖아요. 와 버리지 마세요. 노량진 가시는 분들 꼭 이건 안 가져갈게요 하잖아요. 꼭 가져가서 라면에 조금이라도 넣어보세요. 야 이거 별미입니다. 별미.
그래서 오늘 야 강도다리 진짜 맛있게 먹었고 이게 3월에서 5월? 요즘 그 노량진에서 나온 지 이미 좀 지났어요. 좀 지났고 이제 앞으로도 쭉 나올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월까지 키로당 한 2만 원 초반대면은 살 수 있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형 올 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먹죠. 자 여러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오늘 잘하네요. 잘해.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이 알은 진짜 끝내준다. 야.